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좋은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거드테일을 지금 저번에 출산해서 총 10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현재 지금 샵에 나가 있고, 지금 여기에 4인 가족, 우선은 제가 한 마리만 잡아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짜짜짜! 자, 바로 이 친구가 거드테일 아르마딜로라고 하는 리자드 도마뱀 종류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고가종이기도 하고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엄청 열심히 이렇게 방어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물죠. 제가 축하할 이유가 뭐냐면 우선 이 친구가 임신을 했습니다. 박수 쳐야죠. 짜자자자자. 지금 배가 이렇게 되는 거는 확실히 임신 거의 90% 이상이라고 추정이 되고, 이 친구는 매년 출산을 하는 친구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배가 엄청나게 빵빵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개체들이 너무 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여기에도 두 마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마리가, 와, 진짜 이거 보자마자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습니다. 축하할 일이랑 좋지 않은 일이 두 개가 겹쳤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저도 정확히 모르는 이유로 폐산했습니다. 물론 모든 개체들이 번식도 잘하고 살도 엄청 잘 찌고 뭐 질병 없이 잘 살아가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만 갑자기 죽었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 수명사로 생각이 들거나 뭐 돌연사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돌연사라고 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으로 조성을 해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 수명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쁘고 멋있는 친구였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뭐 시름시름 앓다가 막 눈병이 있다든지 뭐 꼬리가 뭐 썩었던지 뭐 다른 염증이 있었다가 죽은 건 아니고, 어제까지만 해도 잘 있었던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게 그냥 조금 의아스럽긴 해도 그래도 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좋게 좋게 생각해야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나무 친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사육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사람 손을 잘 안 타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죠. 황토가 이렇게 묻어있기도 하고, 반면에 눈은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초롱초롱한 눈매를 가진 친구죠. 이 친구가 수컷이고 여기 있는 친구가 암컷인데, 아직 좀 성숙이 덜 돼서 아직 짝짓기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포착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저를 너무 싫어요. 얘네 근데 특징이 또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또 물질은 않아요. 야, 너도 한번 시그니처 한번 보여줘봐. 시그니처.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얘는 수컷인데 좀 저랑 좀 친한 수컷. 근데 다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씩 달라요. 뭐 말로 표현 안 되네. 오랜만에 맞으니까 또 싫어하네. 제가 밀어물 주면은 잘 받아먹는 친구거든요. 아이고 잘 먹네. 진짜 잘 먹어요. 어이구야. 자, 무튼 위에 친구는 여기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작년에 출산한 거드테일 아시죠? 그 친구를 제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다. 잠깐만. 어휴, 안 커서 미안하다. 임신했잖아. 와, 자, 여러분들 딱 티 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우선은 엄마, 이 친구가 아빠, 그리고 얘가 한 2년 전에 태어났던 암컷, 그 다음에 작년에 태어났던 그 새끼가, 와, 엄청나게 큰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비교 사진 한번 띄워드리자면, 와,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1년 만에? 그때는 작은 고슴도치였는데 너무 멋있게 잘 커져서 얘가 약간 지금 중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물은 딱 사람 손으로 미지근한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한 번씩 해주면
탈피 껍질도 잘 시원하게 벗겨지고 좋아요. 와, 이 친구 눈빛 보이시나요? 이야, 다르다. 얘 진짜 용처럼 생겼네. 근데 이 친구는 진짜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성장도 했지만 좀 발색이라든지 누군도 조금 진짜 용처럼이었고 저를 좀 째려보고 있는 위로. 아이고, 그리고 엄마 거드테일 예쁘게 생겼죠? 누나 거드테일.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 온역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물질들이 좀 무거워진 것들은 좀 이런 식 이물질이 다 떨어져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몸을 굉장히 바싹 잘 말려줘야 됩니다. 물기가 온몸에 남아있으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온역을 시키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기 다루듯이 살살살.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거드테일이 발색이 있잖아요. 약간 통째 발색은 확실히 노란색이랑 조금 거무튀튀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어린아이들 있죠? 그런 친구들 하얀 발색이 조금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혹시 연하죠? 색깔이. 이제 몸을 닦아서 빨리 넣어줘야겠어요. 안컷부터 해주는 게 좋겠죠? 빼꼼? 예, 얘네들은 가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쓰다듬는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도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싹 말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충류들을 온역을 시켜줘야 되고요. 육지거북이도 똑같고요. 여러분, 이 친구는 이제 사육통에 넣어놓을게요. 내년에 출산 잘하기를 바란다. 진짜 그나저나 이거 베이비였는데 엄청나게 컸네요. 감동적이다. 왠지 머리의 각도를 보니까 커질 가능성이 크게 느껴집니다. 크게. 아이고 계속 빵빵하고. 오우. 오우. 오, 얘네는 껍질이 보시면요. 오, 뭐야. 오, 소름 돋았어. 시원해. 오, 오, 뭐야. 이게 바로 속 시원인가? 여러분들 한번 좀 벗겨볼게요. 오, 뭐야? 진짜 벗겨진다. 우와, 나 이렇게 벗겨지는 거 처음이다. 자, 오, 시원한데? 옳지. 이야, 껍질이 벗겨진 거 시원하네. 와, 여러분들 껍데기 벗기는 겁니다. 껍질입니다. 껍질, 탈피 껍질. 와, 벗기니까 이렇게 생겼네. 오, 시원하다. 깔끔하다. 뭐 자주 해주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막 도망가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오케이, 들어가자. 그리고 제일 큰 아빠. 와, 등갑이 살벌합니다. 어우, 생각보다 잘 말려네.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와, 수컷은 확실히 갑옷의 가시라든지 두께라든지 길이라든지 확실히 오람한 것 같고 이 다리에 두른 것도 너무 멋있고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두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그냥 벽돌만 이렇게 막 쌓아둔 게 아니라 바로 엡시솔루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둑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가시도마뱀입니다. 이 친구도 난치생으로 출산을 하는 친구고, 어우, 닭솜털 같은 녀석들. 이런 친구들도 키우는데 이상하게 아직 출산을 받지는 못해봐가지고 너무 귀여운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짜리묵당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친구들이에요. 따라따라. 아, 근데 이걸 촬영하면서도 사실 좀 멘탈이 좀 나갔어요. 아, 우리 귀염둥이가 저의 곁을 한 마리가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곳에 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추후에 거드테일 근황이라든지 출산했다든지 또는 여기 있는 수컷을 다른 암컷이랑 합세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도 조만간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드테일이랑 엡시솔루스 두 종류는 모두 자연 속에서 안반지역, 사막지역에서 살아가는 친구로서 먹성은 굉장히 좋고 생명력이 강해서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누구나 사육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가격대가 워낙 높은 생물들이다 보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의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살 돈으로 입양했다고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거드테일 슬픈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네요.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이게 따뜻하니까 올라간 거 보소. Thank you.